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를 3개월 앞두고 후보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득표전에 돌입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 뛰어든 강원도 평창은 독일 미넨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류충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을 비롯한 스포츠계 유력 인사들의 눈과 귀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후보 도시들의 설명회장입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강원도 평창은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역설했습니다. 평창 2018 is a new story for the Olympic movement. Building upon the lessons of the past, but look forward for new horizons.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5억 달러를 동계 종목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The total budget is $500 million. And finally, I can tell you that everyone welcomes you to Pyeongchang.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는 세계대회 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림픽의 꿈을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설명회를 마친 뒤 지난 두 차례 신청 때보다는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경쟁 도시인 독일 뮌헨은 세계적인 피겨 선수 출신인 카타리나 비트를 내세워 동계 종목 후원을 공약했고 프랑스 안시는 자연과 전통을 강조했지만 다소 약세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오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개최지 선정 투표를 3개월 앞두고 우리나라 평창과 독일 뮌헨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이곳 스포츠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런던에서 YTN 유충섭입니다.